안녕하세요. 부산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향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방사능 감시는 1967년 서울, 부산, 제주 등의 지방방사능 측정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5개 주요 도시의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부산 지방방사능 측정소에서 4년 7개월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부산 지방방사능 측정소는 부산에서 양산, 마산, 거제까지 대기 부유진, 강수, 토양, 쑥, 쌀 등 다양한 환경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보람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올 때면 마음도 몸도 더 바빠집니다. 강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거센 빗줄기가 쏟아져도 우비를 입고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죠. 매일 쌓여가는 분석 결과가 국가 방사능 비상사태 시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니 저에게 주어진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엄마는 어떤 일을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